어떤 한 일을 10년 이상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지난 시간에서 10년 하던 걸또 그만두시고 또 레슨 이제 시작하신다 뭐 이거 근데 이번에 10년이 명언이었네요 정말. 네. 그렇죠, 명언이죠. 네, 명언과 레슨을 왔다 갔다 하는 네. 어차피 내용은 같습니다. 네, 고품격 인트로 네, 네, 잘 듣고 어차피 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네, 네. 저 레슨 10년 했습니다. 당했다. 야, 당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뭘 하든 10년 하면 대단한 건데요. 레슨 그렇죠. 10년 하셨으면은, 네. 여러분들 믿고 레슨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어우, 나 뜨거워라. 야, 이렇게 훅 들어오네. 야, 깜짝 놀랐다. 역시, 진짜, 참, 뭐랄까. 같은 말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타인의 영혼을 적셔주는, 네. 그렇죠.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연주가 필터를 안 걸고 얘기하면은 여자를 꼬시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여자를 꼬시는 그리고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남자를 꼬시는 왜냐면은 진짜 기타 또 요새 핑거 스타일 이거 막 또 유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테크니컬하게 엄청 잘 치는 분들이 여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보면은 정말 매력적이죠. 진짜 섹시해 보입니다. 네, 정말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악기를 잘한다라는 게 이게 이성을 꼬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된 어떤 클래시컬한 기능이 아닌가, 그죠? 되게 맞아요.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요. 인류의 역사로 검증된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야, 대단한데?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야, 장난 아닌 거죠. 그 친구가 네. 결혼할 거야. 가방이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뭐랄까 그 인류의 문화 유산을 이렇게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레슨 문의는 네 페북 네 황명음을 검색하시거나 정음 밴드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버즈비 댓글창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콜트 기타 마지막 시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드 시리즈입니다. 같아요. 2017 골드 시리즈 올 솔리드 포마드 케이스 그리고 LR백스 엘러먼트 액티브 VT 스피커 포함해서 69만 9천원 가성비가 좋은 기타 지난 시간에 이미 스펙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바디만 OM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102cm 전장 그리고 OM 바디에 토르파이드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 스탑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 디럭스 빈티지 골드 머신 헤드 제뉴인 본넛 25.3인치 스케일 길이 LR백스 엘러먼트 액티브 VTC 픽업에 에보니 브릿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하드폼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이게 지난 시간에 비교해서 더 가벼울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가격 같죠? 가격이 69만 9천원 동일합니다. 신체 검사해보고 바로 제일 궁금한 사운드를 사실 날쿠스틱 사운드보다 앰프 사운드가 너무 궁금해요. 99 75 9975 여기서 퍼펙 하면 내가 뭔 소용 있냐고. 네, 그죠? 여기서 퍼펙 하면 뭔 소용 있냐고. 거기서 퍼펙을 하면은 오랫동안 무게를 달아온 나의 자존심 회복. 네. 아이고. 네. 마지막 무게 몇 대 몇? 5와 817. 오. 굉장히 지금 탄착구는 아주 과연 마지막 시간 무게의 향방은 어떻게? 179 퍼펙트 축하드립니다. 야, 역시 무게를 잴 줄 아는 남자야. 이야, 대단하십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아, 왠지 퍼펙일 것 같아요. 쓰는데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나 여기서 퍼펙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기분이 좋잖아요. 네? 퍼펙을 했다라는. 소주 한잔할까요? 야, 진짜 정말. 대박이다. 오, 정말 저번 시간에 퍼펙 하셨으면 정말 무위로 돌릴 수 있었네요. 네. 아무 의미 없지. 네. 그냥 날 가지고 노는 거지. 아니 들었다 이거 놨다, 아니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이거 전적 계산해 주시는 그 김길도르님이 그 뒤에다 퍼펙트 횟수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전적 읽을 때 몇 승 몇 패, 이 퍼펙, 이 삼 퍼펙 이 느낌 다르잖아요. 근데 법 졌잖아 어쨌든. 응. 그럼 뭐야 또 억울하잖아. 아 예. 그... 아 짜증나. 왜 퍼펙트 내가지고. 아 어떻게 퍼펙을 여기서.
뭔 최고. 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뭘 멀치 멀찰이죠? 아 탈탈 털렸어 나. 탈탈 털렸어. 비슷하네요 기조가. 네. 날쿠스틱에서는 차이점을 거의 못 느끼겠습니다. 통차에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기분상 약간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네. 핑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 나중에 녹음할 때 저 마관이 써야 되겠어요. 왜요? 어 저기 핑거로 하는 곡은 한 곡 한두 곡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운드 좀 좋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G4. 네 G4. 네, 약간 쫄깃쫄깃한 네. 그 부담스럽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네. 맥주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네. 어 땡겨. 자. 그러면 드디어 앰프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랄까 이렇게 있던 미들 하이가 약간 이렇게 오히려 미들 쪽으로 더 내려온 느낌인데요. 더 네 그죠. 어. 이거 하이 좀 올리고 네. 미들 베이스 좀 빼볼게요. 네. 얘가 밸런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요. 네. 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처럼 저 오픈 한번 쳐볼게요. 네. 네, 확실히 이쪽이 밸런스가 더 균형이 좋습니다. 스트로크 밸런스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자,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핑거 사운드 소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오히려 드레드넌 모델보다 더 사운드의 울림이 밑단이 더 많다는 게 이게 참 희한하네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사운드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핑거 사운드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드레드넌. 네. 좀 더 풍성한 느낌으로 스트로크 하고 싶은 분은 오해. 네. 왜 이렇게 추천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네. 오히려 반대의 성향이 네. 각각의 기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가격이면 근데 픽업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쫄리드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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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네. 대단하죠. 괜찮죠. 정말 부족함이 없죠. 네. 네. 더 바라면 욕심인 그런 가격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명호 씨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 네. 있잖아라는 곡. 있잖아. 네, 반주. 네. 무제가 점점 멋진 제목들을 갖춰가고 있어요. 네, 네 있잖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있잖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잔잔한 두 곡 잘 들어봤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2017년도에도 가성비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라고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성향이 예상과 좀 다른 부분들을 한 주평으로 좀 남겨놔야지 나중에 저도 좀 기억을 할 것 같아서 스트로크는 OM, 핑거는 드레드넛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전 5 올라왔어요. 좀 올라오셨네요. 네. 저는 그대로 네. 네, 그 자리에 기존 같아요. 있습니다. 네. 네. 네, 역시 가성비가 무서운 브랜드 콜트의 2017 골드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명호 씨 멋진 퍼펙트와 함께 네. 이번 시리즈는 즐겁게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네. 즐겁게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봄맞이 또 출사를 한번 나가기로 했죠. 네. 네, 저희 또 새롭게 인트로를 또 준비되는 대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때 나가서 피자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카메라 좀 빨리 꺼주세요. 무게대전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